조선시대 환상의 커플 윤원영 정난정. 인종이 직위 8개월 만에 듣고 윤원영의 누나인 문정왕후의 어린아들 명종이 즉위하자 외삼촌인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는데 매관매직에 뇌물로 받은 쌀이 넘쳐 썩어났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군함으로 나눴으며 이복동생 부인을 겁탈하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그의 짝꿍 정난정은 관비의 딸로 태어나 기생이 되어 뛰어난 미모로 윤원형을 홀려 그의 첩으로 들어간다. 첩다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실 부인 김씨를 쫓아내고 자신이 다리를 꿰찼으며 김씨를 며칠 굶긴 뒤 독이 든 음식을 먹여 독살하여 후환을 없애는 꼼꼼함을 보였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목욕 재개를 하다 오한으로 죽자 명종에게 영의정 윤원형을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윤원형은 사탈관직 당하여 황해도 강흥으로 유배된 후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슬퍼하던 끝 또한 그녀를 따라간다.